그들은 중국 땅 모두를 원했습니다. 1232년 황하를 건너간 몽골군은 방어하는 금나라 군사 15만 명을 괴멸시키고 금의 수도 개봉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군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5개월간 결사항전하여 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량입니다. 몽골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이 모두 바닥나자 결사항전이고 나발이고 금군도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황제 애종은 수도를 버리고 달아났고 개봉은 결국 몽골군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애종의 마지막 희망은 남송이었습니다. 금과 남송이 손을 잡아 몽골과 싸운다면 해볼만한 일이었기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남송은 오히려 몽골군과 합세하여 금을 공격합니다. 금나라가 무너지면 다음은 남송 차례인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금나라에 대한 원한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애종은 체주성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그를 따르던 500결사대도 함께 자결합니다. 1234년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도 결국 몽골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몽골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남송입니다. 남송의 어마무시한 경제력, 수많은 인구들이 정복만 하면 모두 자기 것이 되니 침을 안이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송은 오히려 몽골과 손을 잡고 금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남송 입장에서는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옛 한족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계산착오였습니다. 그러기에 몽골은 너무 강했습니다. 만약 신이 남송의 책사라면 어떻게 해서든 금나라, 고려, 대월과 연합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들 나라가 이와 입술의 관계가 되어 몽골에 맞서 싸웠더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송은 오히려 몽골과 함께 금나라를 쳤습니다. 이후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과연 남송은 몽골을 물리치고 중원의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움직인 것은 남송이었습니다. 금나라가 무너지자 1234년 남송은 재빨리 북상하여 폐허가 된 낙양과 카이펑을 차지한 것입니다. 몽골에게 이건 배신이었지요. 그들은 배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두 나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남송이 먼저 몽골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에 몽골은 1235년 남송을 침공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전투민족 몽골과 책과 시를 좋아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남송의 대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몽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연전연승했고 남송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몽골은 방어선의 핵심이었던 성도와 양양성을 차례로 함락하고 급기야 황주까지 진격합니다. 배신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살하였고 살아남는 자들은 노비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남송에도 영웅은 있었습니다. 바로 송나라의 3대 무장 중 한 사람 맹공이었습니다. 그는 몽골과 야전에서 싸워 승리하더니 기세를 몰아 남송 방어의 가장 중요한 요지 양양성도 탈환했습니다. 몽골에게 있어 야전에서의 패배는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그들이 특히 자신 있는 것이 야전 전투였는데 남송 장수 맹공에게 무참하게 깨진 것입니다. 그대로 당할 몽골도 아니었습니다. 당한 것에 몇 배는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들이었기에 더 무자비한 살육을 하겠다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고타이 칸이 병이 들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유럽 정벌 때도 보셨겠지만 몽골은 칸이 죽으면 전쟁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급히 회군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정벌보다는 칸의 죽음을 수습하고 차기 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칸의 죽음은 곧 몽골에겐 내분의 시작이요 세계에는 축복이었습니다. 남송도 몽골의 칸이 죽으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잠시 숨 돌릴 시간만 벌었을 뿐 몽골은 다시 올 것입니다. 금싸라기 땅 남송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결국 오고타이 칸의 뒤를 이은 사람은 3대 귀이크 칸 그리고 4대 몽케 칸이었습니다. 몽케 칸은 본격적인 남송 정복을 선언합니다. 병력을 3개 부대로 나누어 진격한다. 쿠빌라이는 악주를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적의 지원군과 보급을 차단하라. 우랑카타이는 운남에서 담주를 공격하라. 나는 직접 육반산 합주를 공격하겠다. 남송 또한 세 가지 방어 전략을 세워 몽골에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경의 험한 지형에다 견고한 성을 지어 몽골군의 기병을 막고, 둘째, 각주의 주민들을 새로 지은 성으로 이주시켜 각각 항쟁하게 하며, 셋째, 보급을 신속히 하여 수성전을 지원한다. 남송의 전략은 고려의 전략과 흡사합니다. 고려 또한 산성해도 입보책, 즉 백성들을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 싸우게 하고 방어별감을 파견하여 싸우게 했습니다. 뭐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쉽게 말해 알아서 살아남으란 전략이지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고려는 조정 신료들이 모두 강화도로 달아나는 바람에 지휘체계에 신속함이 없었지만, 남송은 그래도 지원군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중앙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늘 그렇듯 몽골의 연전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몽케칸이 이끄는 정예 부대는 최강 중 최강이었습니다. 거칠 것 없는 몽골의 공격에 남송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몽케칸이 말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송나라 수도 이만까지 바로 진격한다. 속전속결로 남송을 무너뜨리자. 그러나 몽골은 또 조호성에서 더 이상의 진격이 가로막혔습니다. 조호성은 천혜의 요새였고 명장 맹공의 부하였던 양견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한마음으로 단결되어 싸웠습니다. 몽골 또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금나라, 중앙아시아, 유럽을 치는 동안 강력한 공속 무기들을 가질 수 있었으니 그 무기들을 동원한다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단결된 조호성의 군사들은 강했고 무너진 성벽을 수리한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공격을 아무리 해도 마치 게임에서 SCV 수십기가 모여 수리를 하듯 무너진 성벽을 복구해버리니 때리는 몽골군이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5개월간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몽골은 끝내 조호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몽케칸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격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런 성은 말려 죽여야 한다. 말려 죽이기 작전은 공성전에 약했던 몽골이 주로 쓰던 방법입니다. 성을 내워서 포위하면 성 안의 병사들은 항복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굶어 죽든가 둘 중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말려 죽이기 작전은 성안 군사들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가고 밖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이 애워싸 버티고 있으니 웬만한 멘탈이 아니라면 군사들은 배고픔과 절망 그리고 공포에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호성은 이 또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두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15kg이나 되는 큰 생선 두 마리와 밀가루 떡 100여 장을 편지와 함께 몽골에 보냈습니다. 10년만 더 그러고 있어봐라. 우리가 항복하는가? 자신들은 충분한 식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심리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려 1223년 전 중국 후한은 10배나 많은 군사들로 고구려의 위남성을 애워싸 말려 죽이기 작전을 썼었습니다. 위남성은 바위성이라 천년의 요새긴 하지만 물이 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애워싸고 시간만 끌면 물과 식량이 떨어진 고구려군은 결국 항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구려 재상 을뚜지는 오히려 성안 연못에 잉어를 잡아 술과 함께 후한 진영에 보냈습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에는 흔하고 흔한 게 물이라 잉어가 많이 자랍니다. 해서 특별히 잉어를 잡아 보내드리니 욕이나 하시고 힘들내세요. 후한 군사는 고구려의 성 안에 물이 많다 생각하여 모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호성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식량을 보내며 자신들은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하는 심리전을 걸었습니다. 그에 반해 몽골군의 사정은 최악이었습니다. 폭염에 땀은 비오듯 흘렸고 물도 오염되었습니다. 지난 베트남 침공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몽골군은 천하무적이었지만 더위에는 매우 약했습니다. 게다가 열사병, 콜레라, 말라리아 등의 질병까지 번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몽케칸마저 전염병에 걸리며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습니다. 몽골군의 중요한 패턴이 있었지요. 칸이 죽으면 닥치고 철수입니다. 몽케칸이 죽자 몽골군은 즉시 포위를 모두 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몽골은 또 몽케칸의 아우였던 쿠빌라이와 아릭베케가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아마 타임머신으로 제갈 공명을 모셔다 남송에 투입시켰다면 몽골의 이러한 패턴을 적극 활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제이라고 하지요. 오랑캐를 오랑캐로 무찌른다는. 몽골의 패턴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첩보 활동으로 내부 교란만 좀 일으켰다면
충분히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자멸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각몽골을 굳이 생고생하며 창칼로 맞서기보다는 지들끼리 싸우게 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상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권력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가 정권을 장악하고 대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내부정리가 완료되면 정벌을 이어가는 것 또한 같은 패턴입니다. 1265년 쿠빌라이 칸은 친위 군사를 이끌고 남송 공격을 단행합니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대리국과 베트남을 정복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주위 작은 나라를 먼저 무너뜨리고 남송을 쌈싸먹기 위해서였지요. 그 후 쿠빌라이는 모든 힘을 남송 공격에 쏟아부었습니다. 2차 때 당한 것을 보복하듯 더욱 잔인하게 백성들을 죽였고 포로들은 성 밖에서 울부짖게 하는 등 공포를 전염시켰습니다. 그리고 1, 2차 침공 때처럼 병사들을 나누지 않고 오로지 병력을 집중하여 한방 병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양양성이었습니다. 먼저 남송의 수도로 가는 교통의 요지 양양성을 무너뜨리고 나머지 성들은 하나씩 각개 격파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양양성의 방어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오데칸에 오르는 동안 양양성도 방비를 단단히 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수성하니 천하의 쿠빌라이 칸도 성을 함락할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 번성의 존재도 무척 부담되었습니다. 양양성과는 그야말로 이와 입술의 관계였습니다. 성이 함락되나 싶으면 번성이 도와주고 번성의 반격을 좀 하려 하면 양양성이 반격하고 함락은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모전만 계속되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성은 뭐 지들만 싸울 수 있나?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즉시 양양성을 둘러싸는 성을 쌓아 적을 완전히 고립되게 하라. 성을 쌓아 성을 포위하는 이 기막힌 전략은 양양성 사람들의 멘탈을 완전히 나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급과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번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함대를 만들어 수로까지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양양성 군사들은 초조한 마음에 성문을 열고 나와 기습할 것이다. 그러나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방어만 하라. 포위성만 다 쌓으면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다. 쿠빌라이 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남송군들은 급한 마음에 성문을 열고 나와 기습을 가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송나라 지휘부도 양양성이 떨어지면 수도가 위험했기에 수천 척의 함대를 보내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도 약 4천여 척의 함대로 미리 기다리고 있었기에 남송의 수군도 모두 괴멸됩니다. 남송 지휘군은 자선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특공대라도 보내 식량이라도 보내주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예상 투입로마다 쇠말뚝을 박아서 식량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양성의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맞은편 번성조차 몽골에 무너졌습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주위성들은 무너지고 몽골의 포위성은 굳건하고 보급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쯤 되면 절망이지요. 쿠빌라이 칸은 마지막 심리전을 겁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줄 것이나 끝까지 저항하는 자는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는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어찌할 것이냐? 몽골은 항복하지 않은 포로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온갖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이쯤 되면 변절자는 나오기 마련이지요. 성문을 열어야 한다.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성 안에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시끌시끌하더니 결국 1273년 양양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약속도 지켰습니다. 항복한 장수 여문한을 살려준 것은 물론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양양성이 무너지면 앞으로는 그냥 고속도로였습니다. 수도 암안까지 가는 길은 몽골군이 가장 좋아하는 평야지대였으니 브레이크 없이 그냥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신이 났습니다. 남은 건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이겠지요. 쿠빌라이 칸은 바얀에게 20만 대군을 주며 남송을 정복하라고 명했습니다. 몽골은 물밑듯이 진격하여 중원 땅을 마음껏 유린하였고 드디어 양쯔강을 넘었습니다. 그나마 싸워볼 만한 것은 수군전이었기에 송나라 지휘부는 최후의 힘을 끌어모아 양쯔강 사수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무너졌습니다.
바얀이 송나라 수군의 후방을 기습하여 큰 타격을 입힌 것이 결정적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몽골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재상 가사도가 포기하지 않고 13만 대군을 짜내어 몽골에 대항했으나 그마저도 모두 괴멸되었고 급기야 수도 이만마저 몽골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성안에서는 항복을 한 해 만에 시끌시끌하더니 1276년 송황제 공제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습니다. 황제의 항복은 사실상 남송의 멸망을 뜻하였습니다. 하지만 항복을 반대했던 장수와 신료들은 남쪽으로 달아나 애산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황족 중 한인 조병을 새 황제로 옹립하며 끝까지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이 이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모든 군사를 애산에 집결시킨 몽골은 마지막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몽골은 수군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었으나 이미 그때는 송나라의 수군까지 흡수한 상태라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남송은 최후의 전술로 적벽대전의 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천여척의 대형 선박을 서로 긴밀히 묶어라. 화공을 대비하여 배에는 진흙을 발라라. 조조가 화공을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화공도 대비하는 업그레이드 된 연안계였습니다. 그런 남송 수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몽골 수군과 치열하게 싸웠고 수차례 격퇴도 시키는 듯 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식량이 문제였습니다. 물자와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 이번에는 해변에서 말라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몽골은 또 말려 죽이기 작전을 써서 남송의 마지막 멘탈마저 나가게 한 뒤 최후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공격하라! 적은 이제 싸울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때 남송의 마지막 충신 육수부는 전투 중에도 어린 황제 소재에게 역사를 가르쳤다 합니다. 저 수업 중에 죄송한데요. 이 와중에 무슨 역사입니까?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치욕을 갚을 것이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우린 이길 것입니다. 아닌데요. 지금 우리의 마지막 함선마저 침몰되었는데요. 갑시다. 어디를요? 육수부는 어린 황제를 안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황제의 어머니 황태후 또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송의 마지막 장수 장세걸은 양태후의 시신을 수습하여 제를 올리고 안남으로 떠나 군을 수습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때마침 태풍이 불어닥쳤고 장세걸 또한 풍랑과 함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흥 운동도 무너지니 남송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신은 오늘 남송의 마지막 혈투를 보고드렸사옵니다. 보고드린 대로 몽골은 말려 죽이기 작전의 대가였고 심리전도 탁월했습니다. 송나라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송나라는 글이나 읽고 신화 짓는 유약한 선비들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으나 의외로 세계 최강 몽골과 4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항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워낙 강하여 그런 남송도 결국 무너지긴 무너집니다. 반면 전 세계를 완벽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몽골이 고려만은 굴복시키지 못한 것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서는 몽골의 수없는 공격에도 끝까지 기주성을 지켰고 김경소는 고작 12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장수 수명을 베며 몽골군의 선발대를 물리쳤습니다. 김윤후는 훈련도 받지 않은 백성들을 데리고 몽골 원수 살리타이를 죽이며 처인성, 충주성 전투에서 각각 승리하였습니다. 어쩌면 고려 장수의 무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몽골의 망명정부는 왜 애산에서 정착하려 했을까요? 기왕 바다를 방어망으로 싸울 거라면 차라리 고려처럼 섬으로 건너가 싸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최소한 애산 전투처럼 그렇게 비참하게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주군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신이만 물러나옵니다.